요새 많이 느끼는 처음에 몰랐던 한국 단점. 자, 한국도 제가 봤을 때는 일본보다는 그거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서 살아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오타쿠 되게 토쿠가 애니 캐릭터 서 있는 베개를 안고 롯데월드에 가는 만선 봤어요. 그건 민폐지. 부모님이 보면 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엄청 욕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만선 영상 내용 자체는 그렇게 욕할만 하는 내용도 아닌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못 맞춰서 엄청나게 욕하는 차이를 인정을 안 하는 거? 약간 모든 사람들이 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다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게 솔직히 뭐 일본도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일본보다 그런 부분은 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조건 유행 따라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안 맞췄다고 욕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감한 문제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중국인 차별, 동성애자 차별, 장애자 차별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왜 차별을 받고 있냐? 왜냐면 중국이 한국에게 그럴만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매너를 안 지키니까 세계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조선족 차별도 심하고 그 차이나타운 그 범죄 도시였잖아요. 그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쇼리산 범죄 도시 봤어요? 범죄 도시를 보면 조선족들이 그 한국에게 얼마나 뭐지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그 끼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범죄 도시를 봤어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는데 그 범죄 도시가 그 난사하는 분들 차이나타운에서 그분들이 힘을 안 줬으면 아 뭐야 한국 경찰인데 왜 우리가 같이 그거 협조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냥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일본도 비슷한 문제 있어요. 일본은 제1교포분들이 그 한국으로 치면 조선족 분들 같은 뭐야 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 중에도 제1교포 때문에 그 지안이 안 좋아진다. 라틴족 사람이 있으니까 지안이 안 좋아진다고 말하는 어떤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차별주의자를 물어보면 이 민족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지안이 나빠지니까 나라에서 없애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정말로 잔비한 건데 물론 한국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거 하진 않은 걸로 알아요. 논성의 차별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논성애자가 아니어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정신 차리세요. 부모님이 불쌍해요.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대다수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개념이 없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하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게 민폐예요. 어차피 이성애자인데 논성애까지 이해가 못해도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제가 한국을 싫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중에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 신체 쪽 장애가 있으신 분이랑 또 신부분은 장애가 없는 분인데 결혼식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분 계셨어요. 왜 결혼하지? 부모님 불쌍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게 아기를 가지지 마세요. 제발요. 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댓글 하나면 뭐 그런 미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미친 댓글에 좋아요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사람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도 있긴 하는데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거랑 중국인 차별을 하는 거랑 장애자분들을 차별하는 경향은 일본보다 사회적으로 센 느낌이 있어요, 한국이. 찬점!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제 찬점 말할게요. 이거 정이 많아요. 저 1년에 길 사람들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게 한두 번 정도밖에 없는 일인데 한국에 있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적어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거. 제가 일본 사람인 줄 모르고 또 제가 물어봐도 엄청 친절하게 흔한 일처럼 도와주시고 그냥 노선도 보고 있었을 때도 주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한테 말 걸어서 어디 가고 싶냐고 여기 내리면 여기서 갈아타면 된다 목적지까지 몇 정거장이다 이런 식으로 도와주셨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진짜 놀랬어요. 일본 사람이었으면 그 자기가 길 몰랐으면 일단 스마트폰으로 알아봐야지 해서 귀찮아도 그게 핸드폰으로 알아보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면 먼저 직원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다른 손님한테 물어보면 좀 그럴까 생각해서 굳이 멀리에 있는 직원들 찾아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한국이 좋은 게 더 뭐냐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융통성이 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기한까지 예를 들어 서류를 보내야 돼요. 일본은 조금 늦었어도 안 봐줘요. 그리고 뭔가 매뉴얼대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솔직히 한국 쪽에 보내야 되는 서류가 늦었을 때가 있었어요. 서류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보내도 될까요? 늦으면 원래는 안 되는 서류인데 괜찮다고 그것도 있고 정말 이런 일이 많은데 그 오두산 전망대 갔을 때 산 올라갈 때 만났던 기사분이 뒤에서 못으로 와서 아가씨 탈래요 해서 저 탈 수 있었어요. 거기가 전유장도 아닌데 일본이었으면 전유장 아닌 곳에서 버스가 멈춘다는 일이 절대 없어요. 조금만 가도 안 돼요.